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거칠게 충돌합니다. 교회가 갈라선 지 2년째. 교회 운영권을 두고 갈등이 폭발합니다. 교인들이 갈라선 이유는 2년 전부터 불거진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교회 안은 의심과 경계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목사님을 흔드는 불온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를 장악하려는 세력이 김 목사에 관한 거짓 성추문을 퍼뜨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성낙교회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김기동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사건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목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기동 목사에 관한 성추문 의혹이 가라앉는 중에 김 목사가 젊은 여성과 호텔에 있는 새로운 동영상이 등장하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명예훼손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동영상이 나오니까 고개를 꼈든가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성추문들이 의자 쪽에서 밝히긴 쉽지 않아서 입다물고 있었던 것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래서 다 분리소 되고 아닌 것처럼 되었지만 이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전에 젊었을 때는 더더욱 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는 우선 김기동 목사가 등장하는 문제의 호텔 동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7월 18일 날 아베라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 레스토랑 그 앞에서 김기동 목사를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 왜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날 이후 김 목사를 찾아 매일 호텔에 왔다는 제보자.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저녁마다 왔어요. 확인을 계속 하다가 이제 8월 14일 날 74가 확 뛴 거예요. 연예인 차요. 여기는 뉴스호텔입니다. 많이 보던 차가 있나요? 4월 14. 뒤로는 김기동차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왜 와 있을까요? 김기동 목사의 차가 맞는지 PD수첩이 확인해봤습니다. 교회 행사를 마친 김기동 목사가 차에 오릅니다. 호텔 동영상 속 바로 그 차량입니다. 차량 속에 있었죠. 진짜 왔네요. 속으로 그랬죠. 아, 도대체 이유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다음 날 아침 호텔을 다시 찾은 제보자. 로비에 있는 김기동 목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의 옆자리에 젊은 여성이 눈에 띕니다. 여성은 김 목사와 어떤 관계일까? 보통 관계는 아니다. 숨겨진 딸? 이 정도까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애인이나 연인 관계라고는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혹시 숨겨진 딸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추측을 했었죠. 두 사람의 수상한 관계를 밝히기 위해 추적을 이어갔다는 제보자. 이후에도 김기동 목사와 젊은 여성은 여러 번 같은 호텔을 찾았습니다. 김기동 목사 옆에는 운전기사와 젊은 여성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는 기사를 따로 보내더니 여성과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에 김 목사가 호텔에 나타날 때마다 영상으로 찍고 기록까지 남겼다는데요. 여기 내려온 횟수는 한 11회 정도 됐고요. 그 중간에는 1박 2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2박 3일도 있었고 또 날짜는 주로 이제 화요일 날 와서 수요일 날 가거나 목요일 날 와서 이제 금요일 날 가거나 거의 2주에 한 번 꼴로 정해갖고 왔어요. 제보 영상을 분석해보니 지난 8개월간 김 목사와 여성이 함께 호텔에서 시간을 보낸 건 모두 10차례입니다. 어떻게 80대 노인이 목사라는 자가 20대 여성 기다려보는 거야. 뇌로. 예고편이 방송된 직후 김 목사 측은 교인들을 상대로 PD수첩 제보는 전적으로 왜곡되고 날조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제보받은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을까? 70여 개 정도의 동영상을 확인해 봤었는데 동영상 자체들은 다 위변조된 흔적은 없었다. 특히나 이런 불빛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빛이 바깥으로 번져나오는 이런 장면 같은 것들은 위변조로 재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체 두 사람이 왜 함께 호텔에 온 건지 조금 더 영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사가 먼저 내리고 일단 내리면 주위를 살피는 버릇이 있었고 한 5분 10분 있다가 둘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어요. 운전기사가 호텔방을 잡고 나면 차에서 내렸다는 두 사람 주변을 의식한 듯 거리를 둡니다. 네. 거기서 내려서 이제 바로 수직도로 들어갔죠. 10월 9일. 하지만 호텔을 찾는 손님이 뜸해질 시간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기사를 두고 단둘이 호텔을 나서는 두 사람. 근처 유흥가를 나란히 걷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심지어 김 목사와 여성이 호텔에서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상황까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두 분이 들어갔던 방은 어디예요? 저쪽 네 번째 중에서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방음 장치가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제 그냥 여러분 좀 갖고 그리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소리가 나길래 나갔더니 여자애가 거기서 방에서 나온 거죠. 목사님과 호텔 그리고 낯선 여성. 교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같은 방에 드나드는 거를 확인하셨을 때는 조금 어떠셨어요? 솔직히 미쳤다고 생각하시죠. 목사님이면 다른 건물로도 그런 문제, 여자 문제나 돈 문제나 이런 거에선 깨끗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